와, 내용이 왜 이렇게 많냐? 벌써 1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But we do have one more thing. One more thing? 뭔데? 말해, 빨리 말해. 말할 거면 당장 말해, 지금 말해. 공간 컴퓨터. 와, 나 이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 출시되는 건데? 뭐? 장난하냐?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30분입니다. 조금 아까 이제 애플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WWDC 세계 개발자 회의의 키노트 연설이 끝이 났습니다. 와, 올해 WWDC 키노트는 진짜 역대급으로 길었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막 감기고 있는데 정말 많은 내용들이 발표가 됐어요. 솔직히 제가 2시간 동안 쫙 지켜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길고 재미가 없었어요. 엄청 막 새롭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어후 내용 많다 이러면서 보다가 뭔가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라는 느낌이 들 때쯤에 이제 팀쿡이 딱 나와서 We have one more 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합현실 헤드셋이 공개가 됐죠. 그때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제품은 맞더라고요. 이걸 개발하는 동안 애플이 무려 5천여 개의 특허를 획득했다고 하죠. 그만큼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집약된 그런 하드웨어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 발표를 보고 느낀 건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은 그냥 MR 헤드셋,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MR 헤드셋을 애플에서는 계속 공간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공간 컴퓨터라는 말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는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죠. 데스크탑 컴퓨터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간 컴퓨터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합현실 헤드셋을 쓰면 이 공간이 컴퓨터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냥 애플의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플의 이런 키노트는 비판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플에서 여러 가지를 잘 만들고 좋은 것들을 소개하지만 정말 좋은 것처럼 소개를 하거든요. 웬만하면 좀 애플의 키노트는 너무 좋다 이런 느낌으로 듣는 것보다 좀 비판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 그 혼합현실 헤드셋이 흥미로웠던 점은 아, 이제 애플은 하드웨어를 넘어서 플랫폼으로 가는구나. 눈 위에 쓰는 거는 그냥 헤드셋일 뿐이에요. 근데 이 헤드셋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헤드셋이 다가 아니라 헤드셋이 구현해주는 이 공간에 펼쳐지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공간 컴퓨터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막 멋진 이 MR 헤드셋을 소개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더라고요. 가격이 무려 $3,499부터 시작합니다. 최저 가격이 한화로 거의 400만 원 좀 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키노트 보는 내내 와 진짜 저거 사야 되겠다, 당장 나 결제할 거야, 결제로 혼내준다 이러고 있었는데 가격이 4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심지어 내년 초에 정식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 이만큼 기술을 집약시켰어요. 우리의 헤드셋은 다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쇼였던 거였어요. 여러분의 감상은 어땠을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인터스텔라보다 올해에서 인상적이었어요. 이 2시간 동안 애플 비전 프로 와 미쳤다, 가격도 미쳤다. 비전 프로 기술은 애플이 엔비디아와 함께 시대의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생각이 들게 해줬습니다 라는 평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WWDC 2023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 주요 내용들만 간략하게 요약해볼게요. 렛츠고! 첫 번째, MR 헤드셋이 공개가 됐죠. 이름은 애플 비전 프로입니다. 애플이 요 MR 헤드셋을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 즉 공간 컴퓨터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디지털 컨텐츠가 마치 이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공간에 붕붕 떠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혼합현실 헤드셋입니다. 우리 핸드폰 쓰고 아이패드 쓰고 노트북 쓰고 할 때 그냥 평면 납작한 화면에서 앱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MR 헤드셋에서 보는 앱이나 화면들은 공간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화면이
우리 눈앞에 뜨는 것도 입체감 있게 진짜 실제처럼 그림자도 넣고 클릭을 하거나 이 화면을 움직여서 어딘가에 위치를 시킨다거나 할 때 실제로 이 화면이 어떤 물질처럼 잡히듯이 얘를 진짜 여기에 옮기듯이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이걸 썼을 때 정말 그런 느낌이 들까? 공간 컴퓨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정말 막 화면이 떠 있고 이 화면이 진짜 만져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기대가 되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화면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소개를 했어요. 내가 있는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를 볼 때도 이 MR 헤드셋이 제공하는 공간 음향과 함께 음향마저 공간감 있게 만들어서 내 눈앞에 진짜 그 영화 속 화면이 쫙 펼쳐지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가상현실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애플은 이 공간 컴퓨터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플랫폼을 완전히 다 3D로 디자인을 했대요. 거기다가 이 비전 프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우스, 뭐 트랙패드, 키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어떤 걸 잡을지, 어떤 걸 선택할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앱을 쳐다본 다음에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면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마우스를 쓰거나 트랙패드를 쓰거나 할 필요 없이 내 눈과 손가락만 있으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키보드, 트랙패드 다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컴퓨터로 보던 화면, 이 맥으로 보던 화면을 실제 내 공간 앞에 있는 것처럼 창을 띄워놓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보면서 매직 키보드로 타이핑도 할 수 있고 매직 트랙패드로 클릭하거나 트랙패드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노트 영상에서 보시면 맥에서 영상 편집하잖아요. 그 영상 편집을 하는 것도 이 혼합현실 헤드셋으로 내 공간 앞에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큰 4K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애플에서 실제로 영상 편집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일단 색감도 중요하죠. 그리고 영상에서 자잘자잘한 디테일도 잘 보여야 되죠. 그리고 초점이 잘 맞아야 되죠. 그리고 연동도 빠르게 돼야 되죠. 내가 편집을 하면서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딱 타이밍에 맞게 컷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다 가능할까? 이게 진짜 된다면 공간 컴퓨터라고 불릴만 하죠. 내가 보는 공간 자체를 캔버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영상 편집 창 띄워놓고 여기다가는 카카오톡 창 띄워놓고 여기다가는 메일 창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 프로를 이용하다 보면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사용자가 지금 현실도 같이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콘텐츠에 몰입해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는 아이사이트라는 걸 이용합니다. 바깥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을 같이 보고 있을 때는 바깥에서 보기에도 이제 사용자의 눈을 볼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눈을 맞추면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정정하도록 할게요. 또 이 애플 비전 프로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기능도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 기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들로 공간 사진, 공간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D로 사진을 찍고 3D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셋으로 영상과 사진을 찍고 나면 헤드셋으로 사진과 영상을 볼 때 마치 공간에 진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그 사진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진짜 눈앞에 이렇게 동영상이 실감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3D로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감상할 때 그리고 게임할 때도 엔터테인먼트 요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화면 크기를 30m 크기까지 키워주고요. 정말 나를 둘러싼 이 공간이 영화 속 세상인 것처럼 느끼면서 볼 수 있게 그냥 내가 어디에 앉아있든 내가 앉아있는 곳이 엄청나게 큰 스크린 앞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라고 안 하고 캔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하드웨어 자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일단 마이크로 LED 기술을 사용해서 두 개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2300만 픽셀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수 제작된 반사굴절 렌즈와 결합돼서 애플이 그리는 이 정밀도와 선명도를 가능케 하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혼합현실 헤드셋에는 공간 음향을 가능케 하는 사운드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머리 옆에 이렇게 이 증폭 드라이버 두 개로 사용자의 두상과 귀 형태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애플 실리콘의 칩셋이 두 개가 들어가요. 먼저 M2 칩셋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R1이라는 새로운 칩셋이 들어가는데요. 이 R1 칩셋은 12개의 카메라, 5개의 센서, 그리고 6개의 마이크가 입력한 이 정보들을 처리해서 콘텐츠가 사용자의 눈앞에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뭐 눈을 시선을 옮긴다거나 그리고 손으로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내 눈앞에서 반응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R1 칩셋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칩셋이 함께 구동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외장 배터리를 따로 사용을 합니다. 이 헤드셋 자체만으로는 구동되지 않아요. 여기에 전원을 꼭 연결을 하거나 혹은 외장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외장 배터리를 사용하면 최대 2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 사용 시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도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비전 프로를 쓴 상태에서 페이스타임 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혼합현실 헤드셋은 쓰고 있으면 얘로 내 모습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노트북으로 영상통화를 하면 여기 카메라로 나를 찍어서 남한테 보여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헤드셋으로 먼저 나의 얼굴을 인식시켜서 나의 또 다른 페르소나를 만들어요. 3D로 나의 이미지를 본따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착용을 하면 실제로 나의 모습을 찍어서 송출해주는 게 아니라 즉 나랑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걔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입력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은 카메라로 자기를 찍고 있으니까 진짜 본인이 맞아. 근데 나는 아이 주연이야. 아이 주연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비전 프로는 페이스 아이디도 아니고 터치 아이디도 아닙니다. 옵틱 아이디라고 해서 홍채 인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헤드셋을 썼을 때 내 눈에 있는 홍채로 홍채 인식을 해서 보안 잠금 해제를 합니다. 거기다가 애플은 이 사람의 시선 움직임을 사적인 개인 정보로 보더라고요. 이 비전 프로를 쓴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서드파티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내 시선 정보가 막 다 저장돼서 흘러나가는 거 아닐까? 또 이런 걱정도 차단을 했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맥북 에어 15인치도 공개가 됐습니다. 굳이 프로를 쓸 필요 없는 사람들의 적당한 성능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좀 더 큰 화면으로 맥북 에어를 만나볼 수가 있게 됐어요. 색상은 네 가지로 기존 맥북 에어와 동일합니다.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미드나잇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뉴 모델 맥북들과 동일한 외관으로 나왔습니다. 납작하고 약간 각진 룩을 가지고 있죠. 맥북 에어 15인치의 두께는 11.5mm, 무게는 1.5kg입니다. 1.5kg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애매한 무게이긴 해요. 2023년형 LG그램 15인치짜리가 990g이에요. 1kg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북 3 15인치 모델이 1.6kg입니다. 그래서 대표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 모델로 비교를 하자면 동일하게 15인치짜리인데 뭐 1.5kg 정도면은 조금 무겁다. 마찬가지로 제품 색상에 딱 맞춘 깔 맥세이프 전원 어댑터가 들어가고요. 프로세서로는 M2 칩셋이 들어갑니다. 최대 24GB 메모리와 2TB 스토리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18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하는데요. 이외에도 M2 맥스 칩셋을 탑재해서 업데이트된 맥스튜디오 제품과 M2 울트라 칩셋이 소개됐고요. 그리고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 프로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OS별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하나씩만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iOS 17에서는 새로운 연락처 포스터라는 게 생겼어요. 이 포스터는 나만의 연락처 카드
카드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미지, 서체, 색상 이런 것들을 다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포스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이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는 에어드랍 기능이 생겼는데요. 네임드랍이라는 기능이에요. 아이폰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갖다 대면 서로 연락처 포스터가 이렇게 전송이 되고 그 포스터를 받아서 연락처를 바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폰 쓰는 사람들끼리는 연락처를 막 물어보거나 서로 찍어주거나 이럴 필요 없이 네임드랍 할까요? 네! 띵! 하면 바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뭐 일기장 앱이라는 게 추가가 된대요. 온디바이스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들 있죠.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나의 정보들, 오늘 찍은 사진, 영상, 갔던 위치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 일기를 쓸 수 있는 영감들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패드 OS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아이패드OS 17에서는 잠금 화면 개인화를 지원하고 왼쪽 위젯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잠금 화면에서도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위젯도 꾸려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 타이머를 지원하는데요. 동시에 여러 개의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패드OS에는 새로운 PDF 앱도 추가가 돼요. PDF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요. 이것도 이제 OS 업데이트 가을에 정식으로 되고 나면은 제가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macOS인 소노마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노마에서는 macOS 위젯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요. 거기다가 아이폰 위젯들도 macOS에서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 맥에다가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아이폰이 근처에 있거나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면 이 아이폰에 있는 위젯을 맥에다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노트에서 보니까 아이폰에서 가져온 자동차 위젯으로 맥에서 자동차 냉방을 시작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줌으로 온라인 미팅을 할 때 발표자 오버레이 효과라는 새로운 영상 효과를 지원합니다. 이 발표자 뒤쪽으로 PPT,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발표자 오버레이 기능을 지원하는 거예요. 에어팟에도 새로운 기능이 들어갑니다. 에어팟 적응형 오디오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모든 에어팟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허용 모드, 완전히 반대되는 기능이죠. 소음 제거와 소음을 넣어주는 기능, 이 두 가지를 혼합을 해가지고 환경에 맞게 주변음 허용 모드와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드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WatchOS 10에 대한 내용도 공개가 됐어요. 일단 크라운으로 위젯을 체크하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 크라운을 돌려가지고 위젯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좀 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됐죠. 뭐 운동 중이라면 운동 중인 화면을 위젯으로 체크할 수 있다거나 타이머 기능도 위젯으로 체크할 수 있다거나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여러 가지 앱들도 WatchOS 10에 맞게 재설계가 돼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거기다가 스누피 워치페이스를 새롭게 지원을 합니다. 스누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워치페이스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기능에도 사이클링 기능, 하이킹 기능, 골프, 테니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사이클링 기능에서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바이크들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사이클링 운동 현황을 바로 아이폰 잠금 화면에 띄워놓고 볼 수가 있게 됐고요. 잠금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큰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골프 기능을 쓰면 손목을 꺾는 각도도 측정을 해주고요. 테니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브를 넣은 횟수나 회내도라는 것도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골프나 테니스도 운동량이나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을 기록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 iOS 17, iPadOS 17, WatchOS 10, 그리고 새로운 macOS 소노마까지 올해 가을에 모두 출시될 예정이고요. 정식으로 출시되면 저도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로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